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밝히세요? 네. 밝히세요. 사장님 안집이 뒤에 여기 뒤로 안집인데 네. 중요한 거 가지고 갔어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 사라진 미소 천사의 행방을 저거네요. 찾아라. 깊은 밤 호련히 사라진 주인장. 골목길을 따라 사장님의 흔적을 쫓는 김 PD. 어두운 골목길 덩그러니 자리한 집 한 채가 있었으니 혼날 것 같은데. 과연 이곳에 사장님이 계실까? 바로 저기 누군가 보인다. 보여. 뭐해? 아니 뭐 하세요? 간장 뜨는데요. 왜? 네? 간장. 사장님의 보험을 딴지 간장톡.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간장 되겠다. 바로 이 집간장이 이 식당 음식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그냥 가져다가 사면 우리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해야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셔야 마음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요. 귀찮으시죠? 귀찮은 건 몰라요. 늘 하던 일이라서. 손맛 하나로 이 지역 맛객들 총집합! 단골이죠. 일주일에 세 번씩 오면 단골이죠. 세 번씩이요? 네. 왜 세 번씩이 오세요? 맛이 있으니까 안 질리도록 맛있다. 안 드셔보셨어요? 안 먹었으면 말을 말라.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 맛. 엄마표 닭찜.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내가 능력되는 데까지 열심히 하자는 그 생각으로 일을 해서. 정직한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40년 전통의 붉은 닭찜 진주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너무 환상적인 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상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찾아 떠나는 섬여행. 마주하는 면면마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넉넉한 바다와 와. 너른 바다를 곁에 두고 그 속살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 섬에서의 여정에선 자연이라는 가장 가까운 벗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친 마음에 추억을 채워주는 섬여행. 연화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500개가 넘는 투명의 섬. 그 중에서도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거리, 하루 5번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닿을 수 있는 섬 연화도입니다. 어디에 가시려고요? 지금 연화봉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지 않는 산행 코스로 추천할 만한 곳 1위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예뻐요. 연화도 최고봉인 연화봉으로 가는 길.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여행객들이 갈림길에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네. 선생님, 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친절하세요? 원래 친절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졌는데 네. 어제 또 목적이 갔다 보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네요. 그래요? 네. 몇이나 오셨어요 같이? 우리요 다섯 명요. 다섯 분? 네. 네, 오총사예요. 오총사? 네. 걷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 어머니들. 오총사 이렇게? 네. 다섯 분? 네. 오총사면 그러면 언제부터 친구예요? 몇 년 됐는데요. 다 아이들. 동창들이거든요. 아 아이들 동창.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뭉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고.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있어 여행의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진짜 좋다. 한방로를 걷다 보면 왜 연화도를 차 없이 둘러봐야 더 좋은 섬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발품을 팔지 않고는 이렇게 짙은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없겠죠? 완만하게 이어지던 산의 능선을 지나 만나는 아찔한 바위지대.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정상! 아 좋다! 특히 튕긴다! 아 지기 주네! 바다에 피어난 한떨기 연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섬 연화도. 바다 색깔 좀 봐. 그 어떤 꽃보다 웅장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풍광과 통영 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용머리 해안까지 연화도 최고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새 여기가 사진 찍기 딱 좋은 곳인가요? 어때요? 예. 앞뒤가 딱 트여가지고 전망도 좋고
사진이 잘 나오겠네요. 뭐 바다 쪽에 있는 섬 쪽에 특히 산들을 보면은 양 좌우에 이렇게 탁 트인 바다가 보이니까